우리 차례가 어떻게 돼? 세 번째입니다. 하필 후임 교수 선출하는 날 심포점이 열려서 좀 심란하겠구만. 아닙니다.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일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내 기권표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. 나중에 자네도 내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. 그 입장이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. 결과가 나왔나 보군. 어떻게 됐어? 말해. 괜찮아. 결과는 장 교수님 11표, 노민국 교수님 12표, 문상명 교수님 7표입니다. 그놈 고결한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그 벽창호가 그런 재주를 부리다니.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.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쇼를 한 거군요. 그 기권이란 쇼를. 불확실한 표를 동정표로 잡겠다는 거지. 분위기 차겠다는 거야. 야, 고결한 학자.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이주환. 아, 어쨌든 과반수 넘는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결선으로 갈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에요? 절대적으로 불리하지. 총 투표수 30표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16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교수회의 규정에 의해 상위 2명의 결선 투표로 자기 외과 과장을 선출하겠습니다.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된 이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임시 교수 회의를 거친 뒤에 실시하는 게. 일주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? 다음 주에도 학회 일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바로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과반수를 못 얻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결선 투표를 하도록 분위기를 좀 몰아줘요. 예? 아니,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. 절대 안 돼! 지금 결선 가면은 끝장나! 아, 필패라고 필패! 아, 그 지금 자네 떠난 표가 돌아올 것 같아요. 그 분위기를 탈 텐데! 이주환이가 바로 그걸 노린 거라고!